네, 이번 시간은 오픈코드 전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코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타의 개방현을 사용한 코드를 의미한대요. 개방현은 뭐냐? 자기의 왼손을 잠깐 띄우고요. 기타 6줄을 치다 보면 기타 6줄의 음이 바깥에 아무것도 안 울리는 이 음들이 사용되는 코드를 오픈코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코드를 잠깐 봐볼게요. 자, C코드 딱 하면 C코드 다 잡으실 수 있죠? 얘가 왜 오픈코드냐면 자, C코드에 지금 5번 줄 여기 위치랑 여기랑 또 여기는 손가락 3개를 눌렀지만 요 밖에 있는 1번 그리고 3번은 눌러주지 않았죠. 이 개방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눌러주지 않는 이 바깥의 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픈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C코드는 잘 아시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C코드 암기해주시고 엄지 꼭 막아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C, M7이 아니라 C메이저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C코드에서 1번 손가락만 뿅 빼면 C메이저 7 C코드에서 1번을 뺀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세 번째 C7코드 잡아볼게요. 자, 얘는 C코드를 먼저 잡고 새끼손가락을 3번 줄에 추가해주면 돼요. 3번 줄 3프렛 여기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외울게요. C코드의 오픈코드 세 가지 C major 7 C7. 그럼 C마이너는 뭔가? C마이너는 사실 오픈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의에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D코드의 오픈코드, D코드 계열인데요. 자, 우선 D, 엄지 꾹 막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D메이저 7이래요. 첫 번째 손가락 하나로 1, 2, 3번 줄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 엄지도 막아주고요. D메이저 7 자, 그 다음에 D 또 D가 나와버렸네요. D7 네. 자기 왼손을 D7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D 마이너 코드. 네, D 마이너는 1, 2, 3도 괜찮고 1, 2, 4도 괜찮아요. 둘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저는 우선은 1, 2, 3을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D 마이너 7 한 손가락으로 1번으로 1번 줄과 2번 줄을 동시에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1, 2, 3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요것도 추천하고요. 요것도 추천하는데 이걸 더 추천해요. 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배웠죠? 다섯 가지예요. 자, 우선 D메이저 7 자, 그 다음에 D7 자, 그 다음에 D마이너 자, 그 다음에 D마이너 7까지 이렇게 D코드 계열을 암기해주세요. D마이너 7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코드 자, E코드도 또 암기해볼게요. E코드는 다 아시죠? 얘는 유일하게 6번을 안 막아도 되는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E major 7 자, 이렇게 1, 2, 3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십니다. 약간 소리 좀 애매모호하죠? 실제로는 이걸 잘 안 쓰고 뭐 이런 데 가서 E major 7을 따로 쓰는데 일단 이런 E major 7이 있다 까지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서 E7 그 다음에 E마이너 그 다음에 E마이너에서 3번 손가락을 뼉 빼면 E마이너 7. 자, 그럼 E코드 계열도 다시 정리해보면 E코드부터 자, 그 다음 메이저 7 어떻게 할까요? 네, 그 다음 E7은요? 이렇게 E마이너는요? 이렇게 E마이너 7은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G코드의 오픈코드입니다. 자, G는 다 잘 아시죠? G코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G 메이저 7. 1번 손가락이 여기 E 프렛에 딱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G 7. 네, G 코드의 오픈 코드는 딱 세 개예요. G 메이저 7. 1번 줄에 3번, 2번, 1번 프렛으로 손가락들이 떨어지면 됩니다. G 코드. 다시 G 메이저 7. 다시 G 7.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A 코드. 자, A 코드는 1, 2, 3으로도 잡아야 되고, 2, 3, 4로도 잡아야 되고, 나중엔 한 손가락으로도 잡아야 하는데, 우선 1, 2, 3으로 잡아볼게요. 엄지 막아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A 메이저 7. 네, 그 다음. 자, A 7. 자, A7은 1, 3도 괜찮고, 2, 3도 괜찮고, 나중에는 3, 4도 잡아야 돼요. 여러 가지 막 다 씁니다. 2, 4로도 잡고. 우선 지금은 1, 3을 기준을 할게요. 자, 그 다음, Am. 자, 그 다음에 빼면 Am7. 이렇게 A 계열을 암기를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먼저 A. A 메이저 7 뭐였더라 해서, 짠. 그 다음에 A7. 자, 그 다음에 마이너. 그 다음 마이너 7.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B 코드예요. B 코드. 근데 B 코드는 오픈 코드를 사용하는 B 코드의 계열은 B7 밖에 없어요. 아, B의 오픈 코드는 B7 밖에 없구나. 자, 그렇다면 F도 안 나왔죠. 네, 그리고 B는 하나밖에 없대요. 왜 안 나왔냐면 F를 잠깐 살펴볼게요. F코드는 오픈 코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F는 다 잡아보셨겠지만 첫 번째 손가락을 밖에 있는 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끌고 들어와서 1프렛을 다 누르고 손가락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여기를 보니까 바깥에 있는 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픈 코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B 코드도 B7은 바깥에 있는 음을 사용을 해요. B7은 자, 다시 B7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보면 B7은 이 바깥에 있는 음 몇 번 줄이죠? 2번 줄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 2번 줄. 그래서 오픈 코드예요. 바깥에 있는 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B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B 마이너든지 C 마이너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에 1번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이 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픈 코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픈 코드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 다음에는 또 하이 코드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보가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면 업로드 해드릴게요.